수고했어. 차 타고 오느라고 아주 그냥. 편하던데? 역시 차야. 속초는 자동차지. 속초는 오토바이지? 속초는 자동차지. 그 없을 리가 없지. 자, 안녕하세요. 모트볼라입니다. 유후후! 꽃이 피는 봄이 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느냐? 바로 속초로 갑니다. 원래는 저번 주에 이제 속초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눈이 오네? 아주 많이?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는 그냥 이포보를 갔었고 오늘은 드디어 속초를 가서 오징어 순대를 한 접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혼자지만 일단 김동영군하고 저기 양만장에서 일단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 다음 바로 속초로 쏘는 걸로 해야죠. 김동현군은 지금 바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로 이동을 하는 중이고 편하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속초로 가겠네. 자세가 안 됐어, 자세가. 자, 아무튼 일단 지금은 우리 김동현군을 만나러 양만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기어리 자고지 자, 이제 양만장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오토바이가 많으려나? 그것보다 김동현군이 먼저 와 있을지 그럼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도 늦으면은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어디 한번 볼까요? 동현군의 차가 없네? 저기 이거 아주 혼나야겠어.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많네. 역시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차를 타고 와? 왔어! 내가 차를 끌고 양만장이라니. 내가 차를 끌고. 아, 나 잠깐만 길래. 어차피 기름 넣어야 돼. 놓고 올게! 이름이 애초에 있어가지고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오, 수선이 까득이염. 자, 준비됐고. 김동현 군하고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안 탄다니까 같이 그냥 쭉 가보도록 할게요. 엉덩이 바라보면서 계속 가야 되네. 아우, 더러워. 차와 함께 떠나는 속초 여행.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색다롭네. 뭐요? 아저씨 빨리빨리 좀 가요. 지금 거의 이제 홍천이네. 홍천까지 왔고 해가 미어지고 있는데 아마 도착하는 시간이 한 7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심심하면은 전화 연결하라는데 전화 연결하면은 품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김동현군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야지. 그럼요. 아, 날씨 진짜 좋다. 딱
덥지도 춥지도 나는 진짜 완벽한 시즌이네. 크크 크크. 너도 하렴 좀 해라. 왔어. 저 앞에 오고 있어. 너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 너는 꼭 외치는 것 같구나, 동현아. 흑구? 흑구. 아이, 좋아. 한 번 더. 흑구? 흑구. 흑구? 흑구. 응? 로터리다. 과연, 안 도는군. 탈락! 맞지. 아, 한번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맞아 쉬는 데가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니야, 하나 있어. 이 씨부랄? 나 오줌 마려운데. 아, 이야, 이야, 어 예. 아니야, 하나 있어. 어, 여기 지나면 있어. 없어. 아싸, 나 저기 들어간다. 여기 하나 더 없어. 빠잉. 아, 아주 바람직하네. 30km 50분이나 걸려? 이씨. 어? 집에 가겠냐? 네? 아, 뭐 교통, 야, 나 기계 잘 지켜. 과속하는 거 다 찍었어. 가볼까? 나 여유 있게 가네? 뭐 헬멧 같은 거 안 했어? 이씨. 여보세요. 프로 동현군의 뒤를 따라가요. 인제 휴게소네. 강태구이 간장게장 코다리. 다리 코다리. 우후!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제 속초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후! 어두워. 야, 네. 울산바위도 안녕! 이제 동현군을 기다려보도록 해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동현인가? 어. 에휴. 근데 6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많이 어두워지진 않은 것 같네. 역시 해가 길어졌어. 네, 이게 아주 그냥 봄이라고 그냥 다 기변들 하시고 나는 안 해.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한 2년 정도 더 갖고 있다가 그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또 이제 그때 가서 뭐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바꾸고 뭐 하고 할 텐데 마음에 드는 바이크가 없으면은 얘를 아마도 계속 타겠죠.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바이크를 많이 타본 거는 아닌데 이 녀석이 다 좋아. 뭐 특출난 게 없긴 하지만 다 좋아요. 불만 없고 정말 편한 바이크긴 한데 내가 만약에 이 바이크를 바꿨어. 근데 마음에 정말 안 들어. 이 VFR이 정말 막 다시 생각나. 그럴 가능성이 지금 조금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떡해. 너도 나이가 있고 갈땐 가더라도 마음껏 달려보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2년 뒤에 한번
한번 총알 장전을 좀 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들 막 기변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는 나도 기변병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아, 이미 왔었지 뭐 저번에 뭐. 자, 이제 게스트 하우스 앞에까지 다 도착을 했고, 여기 보이시죠? 게스트 하우스. 뭐 이름도 없어, 간판도 없어. 사장님이 장사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어진 것 같아. 자, 패밀리 하우스 도착을 했습니다. 빠밤. 어차피 낸 거니까 놀러 올라 해야 되나. 코로나 모아서 나중에 오는 걸로 해줄게 내가. 나중에 나만 안 걸렸어. 빨리 빨리 나만 먹어. 예, 알겠습니다. 밥 꺼내 먹어. 예, 알겠습니다. 야, 썬다 근데 이거 불 왜 이렇게 빨리. 아니 저기 난로 있잖아. 난로 좀 꺼내셨어. 아, 화목난로 저기? 어. 양 것부터 시작해볼까? 아, 흔들어야 돼. 흔들어? 너 흔드냐? 상관없어. 가끔 부르주아들이 계시더라고. 찌꺼기를 하는 거. 그걸 먹어야 머리가 내일 깨질 것 같은 고통을 느껴서. 아씨, 내가 막걸리 먹었구나. 일단 한잔해. 어이 씨부랄, 수고했어. 차 타고 오느라고 아주 그냥. 나 편한데? 나 기차야. 속초는 자동차지. 속초는 오토바이지. 속초는 자동차지. 야, 즐겨? 어. 내 상담하는데 좀 상담해 있어. 아이고. 빨리 먹어보세요. 아, 향 좋다. 오, 뭐야 이거? 오, 지느러미. 그래서 내일은 어디 갈 거냐? 내일 무려 먹자. 아, 그 청초 청초해? 어. 좋다. 먹고 바로 가는 거냐? 오징어 순대 안 먹냐? 근데 나 그거 오징어 순대 먹어야 되는데. 야, 당신 나오니까. 아, 근데. 아, 왜 안 드세요? 지금 식으면 먹으면 안 돼. 어, 지금 바로 먹어.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진주. 아니. 출발합니다. 출발! 속초의 명물. 소감이 어떠신가요?